일본이시고 그리고 어떤 신분이? 북한 1호를 예, 남쪽으로 이제 대피시킨 걸 우연히 알게 되고 우연히 알게 된 외교안보 수석인데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엄철호와 북한 엄철호와 합심을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또 곽철우잖아. 곽철호. 굉장히 특이한 게두 분이 남북한에서 이름이 똑같아요. 엄철우와 곽철우. 저는 밝을 철에 지 붙잡고. 아, 용화상의 이름에도 한자 뜻이 있나요? 자, 밝을 철에 지 붙고 정우성 씨 엄철우는. 최초의 아, 전혀 뜻이 다르다. 네. 그리고 또 제목이 강철비잖아요. 강철비라는 게 이제 그렇죠. 스틸레이라는 스틸 철 비. 네. 실제로 존재하는 미사일 이름이거든요. 그런 제목과 두 캐릭터의 이름의 상관성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철우가 또 영어로 하면 스틸레인이 될수 있고 스틸레인 강철비. 이 모든 거를 미리 다 짜놓으신 건가요, 감독님? 이름이 같은 게 굉장히 새롭거든요.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연배를 이제 30대 후반, 40대 초반으로 잡아놨거든요. 철우라는 이름이 그때는 북에도 공통적으로 흔했다고 그러거든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철우라는 이름이 그 당시 연배는 좀 흔한 이름이어서 공교롭게도 재밌겠다 싶었고요. 그리고 이제 강철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천철의 비웃자예요. 그냥 두분 이름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한번 좀 써봤으면 싶었어요. 이제 최악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런 무기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상황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두분 서로의 이런 새로운 솔루션처럼 그냥 또 화해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중의적으로 써봤습니다.